야, 팔자 좋네. 이 바쁜 와중에 무단결근까지 하시고 어딜 다녀오시나? 너 왜 이래? 내가 네 상관인가 잊었어? 나 공조수사 그만둔다고 통보했어. 그러니까 너 내 상관 아니야. 왜 이래? 이 수사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. 그런데 이제 와서 발 빼겠다고? 나보다 더 뛰어난 형사들 많아. 박 선배도 추천해놨고. 이런 이유가 뭔지는 알자. 네가 날 만만히 봐서 말단 형사를 공조수사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나 너랑 노닥거리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. 매번 너의 그 유치한 장난 받아줘가면서 일하는 것도 지겹고 은근슬쩍 터치하는 것도 기분 나빠. 내가 너 좋아서 받아준 줄 알아? 할 말 다 끝난 것 같은데 좀 비켜줄래? 너 내 마음 몰라? 진짜로 내 마음 몰라서 이래? 그다지 알고 싶지 않아. 다시 한번 물을게. 너 진짜로 내 마음 몰라? 내가 그거 꼭 알아야 돼? 너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? 자기 아빠 억울한 거 풀어주려고 14년이나 김재수 찾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따라붙더니 이 일에서 그렇게 쉽게 손을 뗀다고? 좋아. 그럼 일만 해. 나 때문에 불쾌한 거라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테니까 일은 하라고. 싫어. 일이든 뭐든 너하고 더 이상 엮이기 싫어.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곳에서 일만 하라고. 알았어? 그렇게 못해. 네 눈앞에 서 있던 지금도 싫어. 사람만 참